네,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셨듯이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틸론이라는 기업인데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고 오늘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틸론이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요. 틸론은 2001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가상화 및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든 가상 데스크톱 솔루션과 서비스형 데스크톱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가상 데스크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한 대의 PC로 두 대의 PC를 활용하는 효과를 내는 기술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업무용 PC와 재택용 PC가 나눠져 있는 거를 그냥 PC 한 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랑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주목을 좀 받았고요. 아, 좀 이때 좀 성장을 좀 많이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형 데스크톱도 역시 인터넷 연결만 되면은 장소나 시간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업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네. 틸론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틸론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 대의 PC로 두 개의 PC의 효과를 내는 기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그냥 상장이 아니라 코넥스에 상장을 했다가 이전 상장을 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틸론이 2015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네. 올해 2월 17일에 최초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코넥스 입성 8년 만에 이전 상장을 결정을 한 건데요. 예. 이제 통상 기업들이 이전 상장을 할 때는 기업 가치 재고와 신사업 투자를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전 상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틸론 역시 본격 성장 중인 이 공공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와 이 서비스형 데스크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조금 높이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틸론도 이 유동성을 위해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번 도전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틸론이 2월 9일에 이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네.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밟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비 심사 승인 효력 기간이 6개월간 유효한데 아, 그래서 8월 9일에 만료가 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2월 9일에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6개월 뒤인 8월 9일에 만료가 되는데 예. 틸론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신고서 이전 상장이라서 통상 15일 영업일인 그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틸론은 10 영업일 동안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정상 그러니까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15 영업일이지만 틸론은 10 영업일이 소요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늦어도 7월 초에 정정 신고서를 좀 제출을 하고 수요 예측이나 청약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상장이 가능했는데 틸론이 이제 마지막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게 이달 3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는 이제 18일에서 19일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대로 이제 별 문제 없이 일정을 마무리를 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또 이제 금감원에서 또 정정 요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상장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그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틸론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뭐 금감원 얘기도 하시던데. 네, 틸론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올해 3번을 정정을 했습니다. 네. 금감원 이제 정정 요청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3번이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2월 17일에 최초 증권 신고서를 작성을 했고 이후에 6월 2일에 1차 정정을 했고 같은 달 19일에 2차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3일에 마지막으로 3차 정정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틸론이 많이 정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틸론보다도 많이 정정한 곳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라셀라나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은 4번 정정을 했는데 한 4번도 있군요. 네. 근데 금감원 쪽에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올해 증권 신고서를 4번 정정한 게 최다 정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증권신고서 정정이 조금 예상 일처럼 일어났는데 6일에 금감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에 상장했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게 총 38건인데 이 38건 모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전부 합니다. 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2회 정정은 14건이고 틸론처럼 3회 이상 정정한 거는 8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틸론만 그렇게 3회라는 게 아닌 건데 뭐가 문제인 거죠? 네, 문제는 우선 이제 틸론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마다 실적 추정치를 좀 크게 낮췄습니다. 아, 실적을요? 네, 금감원이 이제 미래 실적 추정치가 조금 과하다고 이제 의문을 표하니까 실적 추정치를 계속 낮춘 걸로 보이는데요. 틸론은 이제 최초 증권 신고서에서 올해 추정 순이익을 96억 원 가량으로 잡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1차 정정 신고서 제출할 때는 88억 원으로 또 한번 낮춰 잡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추정 순이익을 34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 낮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62억 원이나 줄어든 건데요. 네. 이제 내년도 추정 순이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최종 증권 신고서 제출 때는 이제 185억 원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최초 증권 신고서 제출 때는 네. 185억 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정정 신고서 때는 116억 원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69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직전 정정 신고서랑 비교해 봐도 각각 13억 원, 34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줄였습니다. 네,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평가 가액도 크게 낮아졌는데 38,982원에서 23,748원으로 낮아졌고 희망 공모가 밴드도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 희망 공모가 밴드는 25,000원에서 30,0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틸론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는 13,000원에서 18,000원입니다. 네. 공모 규모도 당연히 150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느 정도 수정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실적 추정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걸 네. 계속 줄이니까 아무래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공모 구조를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바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실적 추정치를 크게 낮추는 거는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틸론이 사실 그간 공시 내용을 자주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총 이제 기재 정정과 첨부 정정이란 이름으로 공시 내용을 16번을 수정을 했는데 틸론이 금감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자료를 올린 게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6번을 수정을 했다는 거는 조금 많이 한 편이고 공시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회사의 재무 상태나 기업 경영 뭐 사업 내용 이런 기업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는 제도인데 네. 이렇게 수정이 잦아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마지막에 이제 틸론이 대표 간 자금 거래 내용을 마지막 정정 신고서에 기재를 한 것도 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첨부 정정, 기재 정정이라고 해서 16번 한 거는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뭐 대표와 자금 거래 했다는 거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이제 틸론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틸론의 대표 이사를 말을 하는 건데 대표 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위험을 마지막 정정 신고서 때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을 담지를 않았었는데 예. 이게 배임이나 이런 법률 위배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이사 배임은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 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휴센텍 유네코 등이 이제 대표이사 배임 횡령 혐의로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가 정지된 적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인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틸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표이사와 무이자 및 무담보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 2019년에 했던 거래는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복리 후생의 목적에 대여였다고 밝혔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등에 사용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틸론 측은 이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모두 상환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개인이나 뭐 제3자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위법한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 중에 무이자, 무담보 대출이 발생을 어쨌든 했고 회사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대여 등의 형식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사법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이렇게 회사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대여되는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틸론이 2019년에 3호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환 사채라는 게 일정 조건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인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채권이랑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인데 틸론이 이렇게 발행한 제5회차 3호 전환체에 대해서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조기 상환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랑 그의 특수관계인을 매수인으로 지정을 했고 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이 3호 전환체를 매수를 했는데 평가 차익이 17억 원가량 났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틸론 측은 이 거래가 어쨌든 평가 차익이 이렇게 많이 났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대표이사도 올해 2월 3일에 회사에 무상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틸론 측은 이 부분도 이제 대표이사가 개인상, 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회사의 자산 감소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서 이제 불법적인 요소는 낮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또 법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불법적인 요소는 좀 낮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도 아무래도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시선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불안 요소는 좀 없나요? 네, 사실 조금 있긴 합니다. 틸론. 아,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틸론이 4개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틸론은 이제 증권 신고서에도 계속 아, 이런 와중에 자금 대여 같은 게 일어났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틸론은 이제 증권 신고서에도 이제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를 했는데 수익성 개선이 안 되면 기업이 결국 존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틸론은 이번에 공모에 성공을 좀 하더라도 유동 비율이 46.96%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성공을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 유동 비율이 200%가 돼야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고 100% 미만이면은 유동 자산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틸론은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틸론은 향후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서 신규 투자 유치랑 유형 자산 매각 그리고 유상 증자, 추가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틸론이 이렇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자금 조달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무리하게 이전 상장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시선이 뭐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도 54.09%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게 통상 유통 가능 물량은 30% 정도여야 이제 30%가 넘어가면 높다고 보는데 틸론은 54%나 되니까 이게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틸론은 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틸론 측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이사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틸론 측은 이 최백준 대표이사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을 했을 땐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제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틸론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뭐 오버행 우려에 4년 연속 영업 적자 그리고 유동성 비율도 낮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데 이런 우려들을 잘 해소해서 무사히 코스닥에 입성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